시간이 가면서 붙어버렸어, 시세가. 어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짝짝짝짝 그래프가 이어지는지 좀 잔인하지만 이렇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딘지, 네. 여러분의 선택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좌측에 있는 게 잠실 리센치, 30평 리센치고, 그 다음에 우측이 반포자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네. 사실 두 개 다 굉장히 수요가 짱짱한,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아파트이고요.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시세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어떤 상황일지. 자, 이렇게. 일단, 리센츠가, 반포자이보다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시세가 나쁘지 않았죠. 처음에는 리센츠가 이제 그 입주했을 때만 해도 시세가 30평대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붙어버렸어, 시세가. 가치가입니다. 같이 가다가 2021년, 22년, 그 고점 찍는 시점이 되니까 반포자이가 쭉 위로 올라가 버리고 리센츠는 거기 이제 빠지면서 시세가 빠져버렸고 지금도 시세가 반포자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주를 하시기에 20평대가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30평대가 사실은 이제 뭐 한 3인 가족이 사시기 딱 좋은, 가족이 더 많으면 사실 더 큰 평수가 좋고. 그런데 어떤 시세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어쨌든 수요가 들어갈 때는 그래도 좋은 상급지 물건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리센츠와 반포자이만 비교해서 본다면 그걸로 답을 할 수 있을까? 뭐 지금 제가 리센츠 반포자이는 굳이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너무나 잘 아시는 아파트니까 제가 긴 말씀 안 드린 것이지만 그것만 두 개만 해놓고 사실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짠. 자, 이번에는 급지를 좀 낮췄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나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지금 아까 맨 위에 상단에 반포자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센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센츠 25평을 놨습니다. 리센츠 25평과 옥수 리버젠 30평대를 놓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자이, 여기가 잠실 자이 20평대고, 여기는 리센츠 지금 30평대. 그 밑에 까만색은 리센츠 20평대. 그 밑에는 옥수 30평대. 그 밑에는 옥수 20평대. 그 밑에는 레미안 크레시티 34평입니다. 이렇게 돼요. 어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짝짝짝짝 그래프가 이어지는지, 그죠? 좀 잔인하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보셔도 답은 내려지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30평대라는 매력은 분명히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확실하게 올리는 건 맞지만 만약에 내가 급지를 따져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면은 투자다. 그러면은 좋은 급지의 20평대를 잡는 것이 조금 낮은 급지 30평대를 잡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제가 연식도 그리고 약간 급으로 비교했을 때도 될 만한 애들끼리만 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연식 차이가 막 나는 물건을 비교해놓고 보면 다릅니다. 그거는 또 다른 부동산 밸런스가 되겠죠. 밸런스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보면 강남의 20평대가 잠실 30평대보다 더 잘 가는구나. 잠실 20평대가 옥수동 30평대보다 조금 더 잘 가는구나. 그리고 옥수 20평대가 동대문구에 있는 전동다시 뉴타운의 크레시티보다 잘 가는구나. 이렇게 한눈에 좀 체크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를 좀 판단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급지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보면 굉장히 한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재밌는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도 내가 투자로 만약에 서울에다 집을 산다. 나는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라면, 또 내가 수도권 안에서도 예를 들어 광교에 집을 산다. 수원에서 조금 괜찮은 영통에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로 살까? 30평대를? 아니면 광교에 어디 20평대를 살까? 뭐 이런 고민하실 수 있겠죠? 뭐 비슷한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그 물건별로 상황들을 또 체크해 보시면 좀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뭐 보편적으로 좀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거기서 10평대면 어떠냐를 물어보셨잖아요. 초초상급지 10평. 초초상급지라면 지금 제가 반포자의 초초상급지면 어딜까요? 이제 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일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렇게 보는 부분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상급지일수록 평수의 큰 평수를 더 선호합니다. 그 니즈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수 있겠네요. 저기 제가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 네이플자이 같은 경우에 작은 평수 있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싸게 분양받는다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이게 어떤 20평대의 흐름보다는 조금 미진하게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교해 보는 것만보다 더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좀 어느 정도 갖춰놓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뭐 대부분이 그래도 가족, 뭐 1인 가구라고, 1인 그 가구 단위라고 했을 때에도 한 10평대는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잡으시는 게 낫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플러스 알파가 되는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평수에서 재건축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좀큰 평수 받아갈 수 있는 환경, 내가 분담금 더 내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작은 평수가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미래 가치가 얹어지는 상황이냐 아니냐는 되게 다른 얘기가 된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의 흐름은 어쨌든 상급지 20평대가 좀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투자적으로 본다면 20평대의 선택이 좀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다 얘기 나눈 겁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우리 같이 다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평형간 시세 20평대보다 30평대가 더 유리하다. 평형간에는 저는 30평대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20평과 30평 중에서 고민한다면 단순하게. 그러면 조금 돈을 더 보태더라도 30평대 가는 게 조금 낫다. 그게 나중에 차이를 더 벌리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에 차기 이야기로 준비를 할게요.